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20분.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얘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하도 오래된 얘기긴 한데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아, 지금은 이제 전인가요? 예, 네, YG 전 대표가 됐죠. 전 대표. 네. 그리고 빅뱅 멤버 승리. 예, 역시 전 승리. 아, 전 멤버 승리입니다. 아, 다 전이군요. 예. 새로 나온 얘기가 지금 이제 해외 원정 도박 얘기로 이제 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요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먼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제 해외 원정 도박도 사실 조금씩 이렇게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했다더라. 예. 그런데 그것이 VIP 룸이라더라. 근데 VIP 룸은 사실 이렇게 그 일정한 액수를 예치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MGM 호텔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VIP 룸에 15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하.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몇 번이나 갔느냐 그랬더니 최소 11번 이상이다라는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자, 그뿐만이 아니라 마카오에 가서도 했더라. 음흠. 그러다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승리도 될 것 같더라. 예.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양현석 씨는 6억 이상 잃었고 예. 승리 역시 한 20억 정도 베팅을 해서 한 상당액을 잃은 것으로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를 드나들면서 또 역시 양쪽 다 VIP룸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예. 이렇게 VIP룸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혹은 뭐 도박을 위해서 상당한 그 외화를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 나온 기록으로는 외화를 반출한 정식 기록이 없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외화 밀반출 혹은 환치기가 아니겠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YG의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요거는 아직 거죠. 의혹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그 상습 도박이라 그러면 네. 우리 저기 예를 들어 전 라스베가스를 안 가봤는데 그 라스베가스에 뭐 출장 간 사람도 한 번씩 가보잖아요. 카지노. 네. 그럼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박죄가 일시오락의 정도인 경우는 처벌하지 예. 않습니다. 형법적으로. 예. 일시오락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허.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습도박은 다릅니다. 그럼 뭐예요?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거를 상습도박이라고 하는데. 좀 주관적이지 않아요? 상습이라는 게? 상습이란 개념이 어차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두 번, 세 번의 상습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예. 10번 이상이 된다 그러면 뭐 지금 11차례가 지금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음흠. 그 정도면 상습 도박이 될 수가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일시오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상습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하려면은 뭐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네. 이게 다 고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우리 소위 말하는 파트너리죠. 고수도 파트너리. 예. 뭐 점, 백 뭐 그렇게 저는 뭐 딸이랑도 치는데 그런 건 일시오락이라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뭐 바카라라든지 예. 상당히 큰 돈이 오가면서 그 도박이 된다면 그 도박죄가 성립하고 이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면 상습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 판결 판례를 보니까 어디부터가 도박이고 어디부터가 오락인지 애매하긴 해요. 네. 근데 일단 액수가 커졌을 때는 도박인 걸로 이렇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박 혐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이제 조달했느냐. 그렇죠. 이 환치기가 네.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환치기인데 네.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이고 이거는 뭐냐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네. 뭐냐면 원래 일정 금액이 외국으로 송금되려면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한치기상들이 국내에 있고 예. 미국에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예. 여기서 국내 한치기상한테 돈을 주면 국내 한치기상은 전화로 외국에 있는 미국의 한치기상 전화합니다. 돈 돌았다 빼줘라. 아. 그러면 갈 필요가 없죠. 그걸 환치기라고 하는 예, 거죠. 환치기. 아. 출금 입금이 필요 없고 전화 거래해가지고 여기서 절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아하. 그게 환치기고 또 하나 방법이 지금 여기서 지금 증언 드러난 거는 외국에 갈 때 만 달러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죠. 1200만 원 정도.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가면 10만 달러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현석 대표가
10명 정도한테 예를 들어서 만 달러씩 봉투에 담아서 줍니다. 갖고 가라. 밀봉을 해서. 예. 그래서 현지 도착하면 나한테 다시 달라. 예. 그런 식으로 또 환치기 하는 방법. 뭐 이건 정확히 말하면 그 환치기라기보다는 외화 밀반출에 해당되는 예. 거고요. 예. 환치기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박지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아, 돈 받았다. 저쪽에서 내줘라. 그러니까 그 민간인이 그러니까 그렇죠. 사설업자 그 외환업자가 그 자신들이 무슨 은행인 것처럼 활동하는 거 이게 환치기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업자한테 1억을 주고 미국 가면은 다른 연계된 사람이 1억에 해당되는 달러를 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도박을 쓰고 환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법인에다가 돈을 입금을 한 다음에 해외 법인 가서 빼내는 그런 되죠. 방법도 있죠. 근데 아까 그 YG 미국 법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연루가 돼 있다는 바로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YG 미국 법인에 국내 그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넣어서 YG 미국 법인 가서 찾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단순 환치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횡령의 의혹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실제로 이 YG 미국 법인이 그다지 매출이 없어요. 22억의 매출인데 손실은 또 23억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진짜 무슨 영업을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외화 밀반출용 어떤 창구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뭐 네. 이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제 조만간 양현석 전 대표를 일전에 한번 소환을 했지만 성매매를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도박 혐의로 소환을 하겠다는 건데 네. 소환을 하겠다는 말은 뭔가 근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거죠? 확보할 수 없는 증거들인데 MGM 호텔 카지노에서 네.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 그걸 주면 나중에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 운 좋게도 뭐 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공조 요청을 했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이거를 줬는데 이전에 지금 미국에서 큰 사건들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카지노에 대해서 뭐 좀 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그 자료를 넘겨받은 겁니다. 양현석 대표가 와서 원래 여권을 주고 그 칩을 교환을 하거든요. 네. 얼마를 교환해 갔다. 얼마 판돈을 갖고 쓰고 갔다라는 거를 자료를 다 준 거예요. 아, 그 자료를 우리 경찰이 확보했다는 거군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가능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상습 도박은 되고요. 예.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왔느냐? 환치기, 외국환 거래법이 되고 그럼 그 돈이 지금 자금이 제대로 된 거냐? 세탁을 한 거냐?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가능한 게 그 증거 자료 때문입니다. 양현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승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요번에 소환된 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네. 그럼 첫 번째 소환됐을 때 그 이제 성매매 알선 네. 같은 거. 그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뭐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2014년 9월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공소시효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외국 그 재력가 그 예. 사람을 성매매를 해줬다라는 건데 예. 증거 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도 그 조사도 한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진술 같은 것들이 다 확보가 돼 있다면 정말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지만 기소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네. 상습 도박, 외국권 거래법, 횡령 이쪽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예.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이 실제 성매매 알선 업자들도 참 잡아넣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이런 경우는 일단 다른 범죄로 구속이 되게 되면 또 공범들이 술술 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또 그런 것도 같이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승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성매매 알선 전에도 예를 들어 뭐 불법 촬영물 공유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다른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그 승리 씨가 직접 그 가담 주도를 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방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승리 씨가 그걸 가지고 또 유포를 했다면은 또 다른 네.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열람만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 구속을 할 수 있느냐. 구속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승리 씨가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아주 극단 그 인신 구속이 될 정도로 큰 범죄는 아니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뭐 그 부분을 상당히 먹혀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큰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청장의 이 어떤 그런 지위가 속속들이 먹히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뇌부의 의지와 실선 수사팀의 의지가 다른 그런 경우가 왕왕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현재 괴리감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승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네. 측면도 있지만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과 유착 관계도 거의 밝혀낸 게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 뭐 경찰이 지금 이 도박으로 약간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사는 좀 비판받아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건 조정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너무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한 게 없어요. 능력의 사실 문제? 그 얘기를 잘 안 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뭐 운이 좋았는 거죠. 미국 재무부에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판동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예. 상습 도박 내지 여러 가지 범죄 양현석 전 대표의 그것들은 뭐 입증해 내지 않을까. 아 근데 이 누구야 저 양현석 씨하고 승리 씨하고 이 소환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일단 뭐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놀 그 좀 질서 유지에 곤란함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행정적인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수사 기법상 보면은 따로 불러 가지고 그 들은 다음에 다시 같이 불러서 말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승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뭐 버닝썬 자금의 횡령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검찰에 송치가 된 모양이죠. 예, 그렇죠. 아. 검찰에 송치가 돼서 수사 중이고 있는데 예.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지금 아주 미세하게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시 들여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까지 아마 겹쳐지게 되면 아마 큰 틀에서 보면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수사 전반이 진행 중이다. 물론 좀 수사가 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네. 느릴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수사에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아마 지금 이게 진행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 한 명이 더 있어요. 뭐 두 사람보다는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빅뱅의 멤버인 대성. 대성. 예. 그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서 그렇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범죄라고 아직은 보긴 어렵는데 예. 경찰에서는 좀 방조 부분을 보고 있어요. 무슨 범죄가 될 수 있냐면 식품 위생법 위반입니다. 뭐 그래요? 왜 식품이냐 이런 건데 영업점을 낼 때 이게 일반 휴게점인지 아니면 유흥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접객이 가능한지 이렇게 분류해서 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는 그거 다 무시하고 허가 받은 거하고 영 다르게 지금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 위반이 되는데 건물주인 대성이 이걸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아니 그냥 나는 임대해 줬는데 네. 그 임대 한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뭐 관여하자.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성이. 아 대성이 이렇게 계속, 얘기했나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저는 건물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아마 건물 가지신 분은 네. 가시지 않을까. 중개인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성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방조죄라는 게 있긴 있어요. 예, 방조죄 다 있습니다. 이제 뭐에 방조가 되는데 근데 입증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본인이 이제 경찰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네. 입건을 한다 해가지고 결과 그래 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이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가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명이 실제로 그 건물 성매매에 사용되는 그 이발소 퇴폐 이발소라 그러죠. 네. 예. 고기 제공된다는 걸 알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한 명이 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서 물론 1심에서는 유죄도 선고됐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 무죄로 무죄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 대성. 아, 예. 참 예. 대성은. 빅뱅들은 예. 뭐 다툼의 여지는 별로 없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분명히 알았을 걸로 보입니다만. 알았겠죠. 아유, 예. 이러면 안 되지. 예.
아, 그렇게 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몰랐겠죠. 예. 예. 이 뭐 애초에 시작은 이 수사들이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약간 용두삼이 느낌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 지금 나오는 어떤 이 뭐랄까요 도박 네. 관련된 혐의라도 제대로 좀 네.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예. 도박은 뭐 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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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